안녕하세요. 성박사입니다. 오늘은 봄에 한 번쯤 꼭 드시는 새조개와 남해 시금치 무침, 빡깔나게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남해에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까만 부분이 진해야지 단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 남해 시금치는 지금 여기 빨갛거든요. 요거를 데치면 더 빨개져요. 단맛이 어찌나 좋은지 샤브샤브 했는데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물을 준비한 다음에 소금, 고운 소금 반 큰술을 넣어주세요. 풀어줍니다. 이렇게 소금물을 타서 하시면 맛도 변하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살짝 살랑살랑 흔들어주세요. 지저분한 물은 별로 없어요. 새조개 세척하는 법은 이렇게 살랑살랑 소금물에 이렇게 큼직하고 아주 실하고 좋습니다. 건짐을 하겠습니다. 남해 시금치 5포기와 새조개 150g을 가지고 맛깔나게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새조개는 생물로 초무침 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데쳐서 하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 반 큰술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준비한 새조개를 넣어줍니다. 살짝만 넣었다 빼는 식으로 데쳐주시면 됩니다. 건짐을 하겠습니다. 새조개는 씻지 않고 이렇게 건짐을 해서 식은 다음에 제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남해 시금치는 끝이 더 이렇게 아주 빨개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데치지 않고 생으로 제가 초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뿌리도 버리시지 말고 단맛이 좋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고명은 홍고추 반 개, 배 4분의 1개, 당근 약간만 채를 썰어서 넣고요. 쪽파 5대 준비했습니다. 쪽파는 이렇게 굵직한 데는 갈라주세요. 5cm로 잘라줍니다. 당근도 조그만 채를 썰어주세요. 그래서 곱게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배는 껍질을 벗겨서 굵직하게 채를 썰어주세요. 홍고추도 송송송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2큰술 넣어주세요. 고추장 1큰술 넣어줍니다. 진간장 1큰술 넣어주세요. 2큰술 넣어주세요. 천연주 청 1큰술 넣어주세요. 식초 3큰술 넣어주세요. 참기름 1큰술 넣어주세요. 통깨 1큰술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 양념을 풀어줍니다. 여기다 설탕 추가하실 분들은 더 추가하시고 식초 더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하세요. 양념이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남해 시금치를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담았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빨갛고 단맛이 아주 좋습니다. 양념을 넣어주세요. 무침을 하겠습니다. 모조리식으로 살살 무침을 해주세요. 싱거우면 소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새조개도 넣어줍니다. 배, 당근, 쪽파, 홍고추 넣어주세요. 가볍게 이렇게 털어가면서 무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금치 새조개 초무침 마무리 되었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시금치, 남해 시금치, 달콤한 시금치, 칼로리가 낮아서 지방 함량도 낮아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새조개 초무침 마무리하였습니다. 밑반찬이 아니고 겉절이식으로 준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웃음) 새조개는 쫀득쫀득하고 시금치는 겉절이라서 아삭아삭하고 단맛있고 아주 좋습니다. 봄에 입맛 돋구는 재료입니다.